일단 현금 흐름을 처음에는 만져봐야 돼요. 내가 이제 대학 졸업했고 완전 밑바닥으로 돈도 없어요. 노가다로 해야 돼.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노가다 실제로 했어요. 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작가님이 이제 콜드콜 하시면서 이제 저지르셨던 다섯 가지 실수가 있다고 책에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실수들을 좀 하셨던 건가요? 실수는 많죠.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네. 정말 많죠. 뭐 네. 실수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일단 딱 파고들고 얘기 드리고 싶다면 그게 뭐냐면 겉도는 질문, 네, 겉도는 대화가 가장 큰 실수예요. 네네. 그 우리가 판매 과정은 최대한 짧아야 돼요. 네.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람들이 뭔가 생산하고 뭔가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뭐 계획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그럼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요. 네네. 두 달 안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에서도 계획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시장 조사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판매하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판매를 못하니까 또 다른 걸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과정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빨리 내가 마케팅 해가지고 세일즈를 해서 한 번이라도 이걸 한 바퀴 돌려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아이디어에서 계획에 머물고 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판매 과정에서 제가 콜드콜 하면서 특히 브리핑 하면서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도는 대화 저도 처음에 많이 했어요. 특히 옛날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제 못한 현금이 얼마인지 잔고 얼마인지 나 이런 질문을 옛날에 못했어요. 네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죠. 이런 질문하는 네. 게 어려워요. 네. 네. 돈 얼마 벌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게 사실 다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고 네. 직설적인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봐봐요. 이 상품을 결제해야 나랑 당신이랑 뭔가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을 결제해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말만 듣고 이거를 할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결제를 해서 아닌 경우는 이 상품을 다시는 결제하지 말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버려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세일즈맨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네. 근데 그 세일즈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거절이 없어.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네, 경우가 네, 있고 아.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정보를 주는데 그냥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영업을 잘 못해요. 뭔가 아쉬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쵸. 관점이 잘못된 거죠. 이게 판매라고 하는 거는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네. 제품이 안 좋아도 네. 나라는 사람이 좋으면 진짜 네. 이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좋아서 어떤 사람 판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고객들은 이 제품보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정도로 내가 좀 뭐라고 하지? 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봐봐요. 똑같은 화장품을 요즘에 예를 들면 인땡땡 뭐 유땡땡 화장품도 되게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한테서 사야 되는지 왜 나를 통해서 사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화장품이에요. 그게 제품이 좋든 안 좋든 일반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제품을 팔았을 때 일반 사람들 화장품 쓴단 말이에요. 네. 팔았을 때 그 뒤에 뭔가 부가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 관리를 더 보험도 그래요. 이 사람 관리를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서비스 예를 들면 이 자영업자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 아니에요. 화장품 어떤 거 발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 자영업자한테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쪽이에요. 근데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화장품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화장품 사 플러스 내가 당신한테 본업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게 네. 이런 어떤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내가 뭐 특별히 저처럼 컨설팅 안 하는 이상은 서비스를 따로 팔기는 좀 웃기잖아요. 근데 화장품 판매했던 명분을 통해서 내가 이 자영업이 잘 되고 이 사람의 삶이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나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굉장히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체성과 이런 어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존이고 언니 동생으로 자꾸 하려고 고객하고 수평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고객하고 예전에는 수평 관계 있어 봐서 네, 알거든요. 네. 수평 관계 있으면 늪에 빠져요. 고객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 네. 근데 고객하고 나 사이는 깔끔하게 수직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능적으로 돈을 벌리게 하는 사람이거나 돈을 잃게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거나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 어쨌든 모든 면에 만족도를 높여주는 뭔가 그 어떤 기능이 있어. 나라는 기능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겉도는 대화를 하게 되고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게 기능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네. 항상 겉도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질문을 못하고 맨날 빙빙 도는데 매출은 안 나고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클로징하는 어떤 그 카드 결제하는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아, 저 아이는 열심히 산다 착하다 여기서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돈 얘기를 그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걸 듣는 고객들의 반응은 대충 어때요? 봐봐요. 우리가 뭔가를 결제하면 네. 돈을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 네. 이걸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빠른 게 네. 돈 써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트러블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네. 그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이 제품을 구매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문제 해결은 된단 말이에요. 됐는지 네.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어쨌든. 근데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왜 지갑을 안 열까? 문제 해결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사람 말을 못 믿고 이 사람 말에 겉도는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면 네. 좋은 정보지만 당장 내 지갑을 여는 거하고 좋은 정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정보 이상으로 충분한 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충분한 정보가 사실 그 제품의 뭐 성분이 뭐예요? 그 제품의 뭐 제품 설명한 주주당착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보통 이 사람이 결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한테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지갑을 안 열어요. 혹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씨 다이어트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아 내가 과연 그렇게 쉐이크만 먹고 내가 나는 과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네. 그 상품이 문제 해결은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다이어트 내가 해봤는데 자꾸 실패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자신감 없어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제품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서 못하거나 돈은 빌려서 어디 가서 강도질을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우리 아이가 뭐 필리핀에서 납치당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온갖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도 어때요? 네. 이 사람한테 입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 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싸요가 진짜 거절이 아닌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그 네. 세일즈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제 네.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지금 네. 1년 좀 넘었거든요. 네네. 이게 세일즈를 잘하면 네. 상품을 잘 팔고 그쵸? 거래를 잘하고 네. 클로징 잘하고 매출을 네. 잘 올리고 계약을 잘 떼내고 억대 연봉자 되고 네. 막 이게 세일즈가 아니에요. 네. 진짜 세일즈는요. 네. 삶의 곳곳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디 가도 호감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하고 시간을 오래 함께 하잖아요. 네.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일단 세일즈를 했어요. 오, 어떻게요? 일단 제 네. 수강생이었거든요. 아, 네. 수강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말이 끝난 거예요. 네. 그냥 기능적으로 나는 마케팅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다 똑같은 게 봐봐요. 내가 여자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여자 10명이 나를 좋아할 때 내가 한 명을 선택하는 거랑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 선택한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게 세일즈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어느 순간 호감 가는 그 호감도가 많은 사람한테 전파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자들은 뭐 어장 관리라고 하잖아요. 네. 세일즈를 잘하면 소통 능력도 잘하지만 마케팅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일단 패스 된 거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웬만하면 이제 돈까지 내고 이제 지불하고 이제 수강료를 그쵸. 내고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네. 저의 기능을 믿는 거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 물론 그 다음 단계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 만나서 네. 예, 뭔가 어쨌든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에서 첫 번째 네. 예, 여기서 또 이제 겉도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오, 네. 예, 바로 또 호감에 대한 부분들을 네. 네.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되죠. 네. 예. 왜냐면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내 수강생이기 네, 때문에. 네, 교육생이니까. 네. 네. 근데 군대에 있잖아요. 이게 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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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네. 저도 한 전환율은 한 30명을 만나서 한 명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제 과거에 이제 전환 3% 정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딱 보고 오케이 갑시다. 이게 근데 이제 만났어요. 네. 만났을 때 그날에 제가 했던 질문이 딱 두 가지였어요. 네. 우리 오늘부터 사귈 거냐 아니면 기억하기 좋은 날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귀는 날로 결정할 거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사귀는 걸로 일단 예스 받았어요. 네네네. 사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한 3개월 지났나 결혼까지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네. 하나를 얻는 게 하나의 세일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보면 사실 이게 세일즈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질이 이제는 이게 가상의 나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어디 가서든 내가 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약이든 어제 계약도 사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호감 가는 사람하고 뭔가 똑같이 화장품을 사더라도 호감 가는 사람 밑에서 사거나 사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세일즈는 그냥 곳곳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를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쵸. 네.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가님이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주먹구구식 영업 방식? 이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네. 내가 100통을 했어요. 네. 근데 약속 잡히는 게 예를 들면 10통이에요. 네. 네. 그래서 10통이 이제 약속 잡히는 통이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속 잡아서 브리핑 했어요. 네. 브리핑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6명밖에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러면 6%밖에 안 돼. 또 그쵸. 6%를 떨어지거든요. 6% 중에 6명 중에 브리핑했는데 그래도 반 이상은 하겠다고 해. 근데 진짜 입금한 사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6명 중에 한 명이면 16%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입금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상품을 결제했다고 네. 가정해 볼게요. 네. 100통을 해서 10명이 약속 잡히고 네. 6명이 브리핑해서 네. 한 명이 100만 원짜리 결제가 됐어요. 그럼 100통 한 콜당 얼마가 나올까요? 뭐 그 이윤만큼 나오겠죠. 만 원이면 10명이에요. 10만 원. 네. 10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쵸. 딱 만 원이잖아요. 네. 한 콜당 만 원짜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100콜을 한 콜당 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게 거절 받고 나를 네. 내 전화를 씹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사실 전화 한 콜당 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순수익 기준으로 보면 뭐 2천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네. 하나의 전체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틀을 얘기한 이게 하나의 어떤 세그먼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또 보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나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클릭률이 나와요. 다 나오죠. 그죠? 예. 예. 지속 시간이라든가. 그쵸. 예.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좀 더 노출이 잘 되고 이게 홈화면이 잘 뜨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돈 버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하게 일하는 방식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가지고 내 영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영상 안에 원고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쵸. 어그로는 끌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클릭했는데 뭐야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마케팅 뭘 현재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일을 적게 해서 더 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성도 없고 왜 마케팅이 중요하고 왜 세일즈가 중요하고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이 프로세스 그 마케팅도 사실 블로그 마케팅 다양하잖아요. 이메일 그쵸? 마케팅보다 그 중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어떤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냥 1 더하기 1은 2 알아야 돼. 무조건 내가 정말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12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을 걸려낸 게 되게 그쵸. 많거든요. 확 안 되는 것만 내가 얘기해도 사실 엄청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그쵸. 되는 것만 얘기해도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냥 그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새벽 2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결국 하시는 일은 이제 주먹 구구신 영업을 정말 제대로 된 영업으로 바꿔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그 책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3단계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작가님이야말로 정말 바닥부터 해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여기까지. 네. 어떤 단계들을 좀 거쳐야 되나요? 일단 현금 흐름을 처음에는 만져봐야 돼요. 내가 이제 대학 졸업했고 완전 밑바닥이고 네. 돈도 없어요. 노가다라도 해야 돼.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노가다 실제로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플러스 자기 개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개발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책은 관리 체제예요. 책을 읽어서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책은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현장 경험이 연구 기반 시스템과 내가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 노가다 출신인데 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노가다 출신인데 내가 왜 책을 읽을까? 왜 내가 마케팅 이런 데 투자하고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왜 내가 교육에 계속 투자? 노가다에서 250만 원, 280만 원 벌면 거기에 대부분 다 저는 마케팅 비용이고 더 대부분 자기 개발 비용을 썼고 심지어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네. 할부로 끊고라도 나는 이런 교육에 투자했거든요. 현금 흐름을 일단 월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다단계 빠진 사람들은 원래 기존에 18년씩 했던 직업을 때려치고 네. 막 회사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기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짬짬이 뭐 일주일에 두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한 시간이나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내가 돈을 추가로 20만, 30만 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현금으로 일단 일반 월급이든 노가다든 어쨌든 직장인이 돼서 거기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업사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팔아보는 게 사실 영업사원, 상품을 네, 팔아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되라는 의미고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3만 원짜리 파는 거랑 300만 원짜리 파는 게 달라요. 그쵸. 근데 3만 원짜리 팔았던 경험치가 있다 보면 간이 부어가지고 30만 원짜리 팔고 싶은데 300만 원짜리 팔고 싶은데 아예 1억짜리 뭐 물건들을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팔고 싶은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높은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높은 티켓을 팔 줄 아는 단계까지 와야 성공해요. 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돼요. 내가 굳이 자영업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미 그 어떤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거 판매하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조그만 내가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이 기술만 터득해가지고 거기에 얹혀서 그 회사에 가치 부여를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와 뭐 CEO가 돼가지고 뭐 자영업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잖아요. 한국에는 추가적인 창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밑바닥이라면 그냥 지금 이 프로세스대로 돈을 만져보고 그 다음 영업직으로 그 다음에 고소득 기술을 올릴 수 있는 네네. 이미 틀이 갇혀있고 이미 상품이 한국에 충분한 좋은 제품들 많거든요. 그런 제품을 내가 유통하면서 커미션 베이스로 그거를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기득권층에 속하려고 하거나 임원급으로 속하려고 거기서 어느 정도 파워를 내가 거기서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만 잘해도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일은 적게 하면서 오히려 자유가 많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도 그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창업한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저를 안 써줘요. 심지어 보험회사도 저를 안 써줘요. 왜냐면 저는 면접 가면 항상 잘리거든요. 내가 왜 잘렸는지 보니까 면접 볼 때 이 다리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앉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는. 네, 네. 근데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니까 아, 막 이해한다면서 한국에서 이런 거는 무조건 잘린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커뮤니티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단화로 자꾸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3단계를 이 안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대부분 사실 다 들어있어요. 저도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하면 네. 저는 이미 갖춰진 회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좀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서 대표만 괜찮다면 가치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주가 되기 전까지에 대한 그 파워라든가 마케팅이나 왜냐면 상품은 상품이 영원히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문화를 알아야 되고 내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대표보다 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이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칭찬은 고용하고 싶어 한다고. 맞아요.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자꾸 내 몸값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하고 유튜브도 방송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고용해가지고 심지어 나한테 우리 회사에 주식 뭐 몇 프로 내가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이런 어떤 제안이 오기까지는 내 몸값을 끊임없이 올려야 돼. 내가 굳이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회사 만든 뭐 세금이고 뭐 이 골머리 아플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걸 왜 해요? 그냥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그쵸. 뭔가 자꾸 내가 뭔가 여기서 배우면 PT샵을 저 앞, PT를 배우면 PT샵을 여기도 나도 만들어가지고 경쟁 구조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나라면 차라리 이 PT샵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뭐 그 주주가 되거나 뭔가 이 브랜드를 더 키우기 위한 뭔가 거기에 터치를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거기에 임원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양한 회사로부터 나는 주주가 되고 싶지 내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만든 거고 예. 작가님은 뭐 가장 비싼 거 얼마까지 팔아보신 거예요? 오피스텔은 거의 다 1억 정도 네. 오피스텔 1억 8천 정도 됐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제 교육 컨설팅으로 보통 이제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을 안 팔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네. 저는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내가 팔지 못해요. 오, 나는 내가 구매하고 내가 믿는 상품만 팔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보수적인 고집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왜냐면 돈이 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나는 근데 연습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판매할 때도 사실 그때 내가 오피스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심지어 브랜드도 나는 그 브랜드만 팔았어요. 네. 근데 나보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 돈은 돼. 네. 나보고 이걸 해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피스텔에서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난 그러면 고객들한테 절대 오피스텔 안 권해요. 난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을 소형 아파트 외에는 거의 부동산 안 권해요. 잘. 아니면 좀 크게 가려면 이제 뭐 다가구라든가 세대수가 많은 데서 나온 어떤 임차인으로서 그 공시율을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네. 그 세대수가 많은 다가구라든가 뭐 아니면 네. 거시대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제한을 하지 일반 개미들은 그냥 소형 아파트만 몇 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가져도 되는데 어쨌든 오피스텔은 난 절대 안 권하고 뭐 지식산업단지고 뭐 땅이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옵션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부동산 구매할 때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다 보니까 오히려 난 폭이 있잖아요. 아. 더 좁으면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저보고 뭔가 화장품을 나보고 판매하고 제안을 주더라도 네. 확실하게 내가 써보거나 뭔가 내가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도 그 회사에 대한 전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난 그 회사를 향해서 그 브랜드를 브랜드에 관한 제품 팔지 않아. 난 지금도 애플을 쓰거든요. 절대 네. 삼성을 안 써요. 네. 그러면 내가 마치 애플 직원처럼 애플의 열광, 내가 자꾸 애플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 애플로 갈아타요. 제 수강생들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내가 쓰는 것만 자꾸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판매해서 나한테 커미션 주어지는 거 없지만 그쵸. 좋은 사람은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 끊임없이 나누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뭐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그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질문했으니까 이제 네.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제품이 이 사람한테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나는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나는 나의 어떤 이 코칭,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 자극 주고 완전 이 사람 변화된 그냥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지금 내가 거의 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그냥 저의 어떤 컨텐츠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